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중심 도시인 피렌체는 르네상스 시대 건축과 예술로 유명했던 도시로 피렌체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거대한 돔을 가진 성당 두오모가 존재감을 상징하는 피렌체는 중세 유럽의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이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피렌체 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은 1278년부터 착공하여 1450년에 완공된 성당으로 신성한 마리아의 새로운 성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벨라 성당에는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 화가들의 작품이 다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성당 한가운데는 지오토 디 본도네가 제작한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오토는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화가로 이전 시대까지 이루어졌던 관념적인 평면 회화를 극복하고 화면에 입체감과 실제감을 표현하여 사실적인 인물 묘사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그림에 있어 그리스도교 교의 해석으로부터 해방, 인간성과 종교성이 융합한 예술적 표현으로 미술사에서 새로운 장을 연 미술가로 평가됩니다. 작품은 기독교 이야기로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부모인 요하임과 그의 아내 안나 부부가 등장합니다. 요하임과 안나 부부는 결혼 후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요하임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요하임은 집을 나서 40일간 방황하며 기도를 하였고 안나는 집에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던 중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 황금 문 앞에서 남편을 만나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작품의 배경은 성문 입구로 여러 명의 여자들이 서 있는데 왼쪽에 키스를 하고 있는 요하임 안나 부부만이 머리를 둘러싼 후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전 세대에 보여왔던 평면적인 비잔틴 미술에서 벗어나 등장 인물들의 살아있는 듯한 표정, 사실성이 돋보이는 옷자락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자 축 늘어진 예수를 두 팔로 감싸는 마리아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로서 아들을 안은 그녀는 이제는 세월이 지나 다시 품에 안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 벽화에서 지오토는 주인공인 예수를 전통 방식의 그림들처럼 정중앙에 그리지 않고 왼쪽 하단에 누운 모습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변 인물들의 행동과 시선이 모두 예수를 향해 있기 때문에 누가 그림 속의 주요한 인물인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감싸안고 있는 마리아의 오른쪽에 위치한 여인은 예수의 팔을 붙잡고 있으며 아래에는 예수의 다리를 잡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등을 보이며 앉아있는 두 인물은 바위 같은 무게감을 표현하면서 뒷모습이 보이는 깊은 슬픔을 나타냅니다. 중앙에서 두 팔을 벌린 채 예수를 바라보는 인물은 성 요한으로 격한 감정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이며 등장 인물들의 다양한 감정적 반응을 나타냅니다. 지오토는 중세의 그림 특징에서 벗어나 르네상스를 알리는 새로운 회화 개념인 자연스러운 묘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은 교육이나 문자의 대체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지오토는 자신의 생각을 담아 사건의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를 연 화가 지오토 디 본도네의 작품 황금문에서의 만남,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함 또는 애도 작품 감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